꽃대신다 이화정이 점칩니다. 조상의 응덕과 또 내가 타고난 선천적인 복과 대중소라고 내가 손님들한테 얘기해. 대중소. 나머지 3년은 뭘까? 애군이야. 요럴 때 포인트를 잘 잡으면 요때가 좀 좋지 않을까. 네, 안녕하세요. 다들 대박 났으면 좋겠어. 너무 힘드니까, 그치? 많이 지금 경기 침체도 많이 침체고 상업주들이고 뭐 직장인들이고 지금 많이 힘든데 그래도 이 힘든 코로나 경기에서 우리가 좀 그래도 나을 수 있는 띠가 하반기부터 저는 좀 풀릴 수 있는 게 올해 사유축 뱀띠들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요. 뱀띠들이 조금 하반기에 가면 좋을 것 같고 뱀띠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자기의 이렇게 조상의 응덕과 또 내가 타고난 선천적인 복과 또 일주가 있기 때문에 사주 팔자의 파락이잖아. 그러니까 띠만 가지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많이 안 풀렸던 게 뱀띠들이 좀 안 풀렸었거든요. 그래서 뱀띠들이 조금 하반기 가면서 풀릴 수 있고 또 개띠들이 그동안에 좀 침체가 많이 돼 있었죠.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문서가 개띠들이 좀 문서가 많이 결혼 문서라든가 금전의 문서라든가 직장의 문서라든가 이런 게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또 내년에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동지 섣달부터 내년 운으로 보거든요. 내년에는 또 쥐띠하고 용띠하고 원숭이띠가 삼재가 들어오죠. 신자진이 삼재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용띠들이 많이 힘을 못 받았었어. 그래도 용띠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좀 풀릴 수 있는 기운이 하반기부터 내년에 삼재가 들어와도 무관할 것이며 다소 이제 건강들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고 막강한 운세 하반기에 들어와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 들어와서 토끼띠들이 문서의 이동이 좀 많았을 거예요. 올해 역시도 토끼띠들이 그나마 그래도 막강하게 운세들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. 내년에도 기운 자체가 우리가 12년 중에서 띠가 우리가 12가지 띠잖아. 12띠니까 12간지라고 그러죠. 12간지의 띠 중에서 우리가 대중소라고 내가 손님들한테 얘기해. 대중소. 3년은 아주 대운. 3년은 중운. 3년은 소운. 그러면 나머지 3년은 뭘까? 애군이야. 3,4,12. 네, 이렇게 좀 알아듣게 손님들한테 설명을 해요. 12년 동안 그냥 쭉 대운이 들어와서 그냥 나는 운이 하나도 안 나빠. 이게 아니라 높고 낮음이 좀 흐름이 있죠. 그래서 이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요? 용띠, 개띠, 또 토끼띠, 뱀띠가 좀 막강하게 그동안 많이 침투되고 많이 싸우고 많이 구설도 당하고 많이 실패도 보고 많이 어려웠거든. 근데 띠들이 전반적으로 꽃대신다 이화정이 점칩니다. 요때가 좀 좋지 않을까. 요럴 때 포인트를 잘 잡으면 여러분들이 좀 좋은 이 활력을 갖고 또 놓치지 않는 그런 운세가 되지 않을까요 싶습니다. 무당집에 올 때는 우리가 10가지의 행운을 20가지를 늘리려고 오는 거거든. 실수 안 하려고. 또 10가지의 불행을 5가지로 줄이려고 무당집에 오는 거지 하루아침에 우리가 그냥 뻥튀가 되는 건 아니잖아.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포인트를 잡으려고 무당집에 오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손님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. 우리가 모르고 내려가면 그냥 흘러가는 거야. 근데 그때 요때 내가 뭔가를 순간에 포착을 잘하고 포인트를 잘 잡으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더 크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애군을 막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들다치겠죠. 이런 거를 말하는 게 포인트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.